네, 안녕하십니까. 예,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좀 이른 시간인데, 8시가 조금 안 됐습니다. 오늘 일찌감치 밥 먹고, 예, 일 빨리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예,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해가 뜨는 시간도 그렇고, 해뜰때그 느낌도 그렇고, 예, 날씨 온도도 그렇고, 예, 날씨가 좀 다양하게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건강 관리 유의하시면서 오늘도, 예,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우, 장아찌 냄새가 아주 코를 찌릅니다. 고추 장아찌, 쪽파 장아찌, 호박나물. 그 고추 장아찌 특유의 냄새 있지 않습니까? 강력한 냄새. 오늘은 예, 반찬들로 밥한술 떠서 반찬 하나 올리고 예, 반찬으로 맛있게 먹는 스타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잡곡밥 있고 앞에 차가 지금 여기 뒤에 비춰갖고 껌뻑껌뻑거리는데 비상깜빡이 켜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차가 비춰가지고 자 그리고 아주 달콤하다. 와, 보시면은, 자, 옥수수 스푼, 콘스프. 예. 날 추운 날 따뜻하면서 달콤하게 콘스프로 가보겠습니다. 아, 뚜껑에 묻어있는 게 아까워가지고. 자,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들, 예,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아우, 맛있다. 달달하니 아주 좋습니다. 자, 일단은 고추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추를 그냥, 예, 꼭다리까지 한 방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새우젓이랑 검은 깨가루가 예, 너무 좋습니다. 쪽파 장아찌. 이게 무슨 맛이냐면 고깃집 가면은 어떤 고깃집에서 명이나물 주지 않습니까? 예, 고기랑 싸 먹으라고 명이나물 주는데 약간 그 양념 맛이 납니다. 예. 쪽파로 만든 장아찌인데 살짝 식초 약간 신맛이 나면서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장아찌 특유의 예. 푹 뭔가 삭힌 맛. 예. 근데 그 맛이 괜찮아서 예. 자꾸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호박 살짝 비벼갖고. 아, 예, 네, 약간 시큼한 거 먹다가 콘스프 달달한 걸 먹으니까는 입안이 깔끔하게 정화가 됩니다. 네. 뭔가 다시 처음부터 먹는 듯한, 첫 술을 뜨는 듯한 그런 느낌. 어, 맛있다. 와, 이거 쪽받잖아, 진짜. 입맛이 안 그래도 살아, 어? 옛날 살아있는데 더 입맛을 돋궈주는 그런 장아찌인 것 같고. 저 장아찌는 반드시 삼겹살을 구워가지고 같이 한번 먹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먹고. 와. 어, 정신없이 먹었습니다. 아, 콘스프로 마무리. 아침 먹었으니까 또 하루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성공에 빠른 길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저는 뭐 사람마다 해나가는 방식이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저 매일매일 꾸준히 하루를 충실하게 임하고 최선을 다하고 여력이 좀 된다면 내가 조금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노력하고 시간을 소중히 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꾸준히 걷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원하는 목표, 내가 원하는 삶에 도달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운 좋게 어떤 기회가
온다거나 어떤 빠르게 성공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내가 매일매일 꾸준히 무언가를 열심히 해나가면서 준비하고 있을 때 그리고 또 거기에 간절한 마음이 좀 더해져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어떤 우연한 기회를 와도 내가 잡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운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오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하루 곧 다들 파이팅 하시고 예, 좋은 하루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